지성배고요. 사진 작업을 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원래 사진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대 이제 후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을 했고요. 첫 전시는 33살 때 첫 전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으로 네. 전평이 많이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문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했었고 이제 시인 되려고 그렇게 이제 관심 갖고 그쪽에 이제 열심히 글 쓰는 작업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사진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관심을 좀 갖고 언젠가는 사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지내다가 기회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이라는 걸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목마름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사진하고 실제로 내가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괴리감이 많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발행된 그런 책자들이나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었고 번역된 것들도 대부분 일본 미국 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도 번역돼서 번역 자체도 굉장히 좀 잘못된 것들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도 못하지만 어쨌든 뭐 원서도 구해서 뭐 읽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사진을 또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천공단을 한 10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발표한 작품은 인간정제소라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단의 그런 장치들에서 제가 이제 직접 셀프 누드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게 1999년인가 2000년인가 서울에 이제 하우아트 갤러리가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첫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3부작으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휴먼 리파이너리라는 인간 정제소, 그 다음에 어둠의 정원이라는 작품, 그리고 밤의 항해. 그렇게 이제 3부작을 한 10년간 작업을 해서 3부작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나눠서 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작업은 어느 절에를 갔는데 그 절마당에 이런 씨앗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100년 후에도 싹을 틔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갔고 그 작은 것들의 어떤 그 세계성, 우주성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 이후에 이제 씨앗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그 10년간의 그 공단 작업 그걸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다음 작가상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작가상에 제가 작업 계획서를 낸 게 사물론에 대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씨앗에 대한 작업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남해안 쪽에 관심이 또 많이 있었고 거기에 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해안 쪽의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전시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남해안에 관심을 갖고 남해안 쪽에 이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남해안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점이나 뭐 경제 환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접근해서 작업을 해 나가
해 나가다가 이제 남해안을 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이제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그 목포 남해안이 이제 목포에서 부산까지 한 277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를 이제 여러 번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작업을 어떤 걸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해안에 높은 곳들을 올라갔어요. 전망대.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그런 전망대가 가서 이제 그런 아주 넓게 이제 펼쳐진 환경들, 풍경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뭐 해소도 하고 또 힐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꾸준히 좀 하다가 뭐 저도 이제 여행도 다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뭐 높은 곳에서 올라갔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풍경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인간과 자연 아니면 인간과 사회, 인간과 도시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한 5년 정도 전에부터 작업이 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전망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막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 트여진 창이 없는 데서 바라보는 풍경하고 그것이 하나 이렇게 가림막으로 돼 있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작업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이제 필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필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현상을 해보니까 창에 비친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작업 해오면서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작업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버리면 보여져 버리면 사실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둠으로써 그 장치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작업해서 이제 저는 밖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있고 관객은 밖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좀 했죠. 예. 또 이불 작업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지금까지 또 작업해온 것도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작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뭐 저희 이제 이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것들도 작업해가고 또 그 안에서 단기적인 것들도 해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의 작업들을 또 많이 또 진행을 좀 했었고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발표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어떤 필름 작업들도 해왔기 때문에 그 필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 현상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업도 제가 얘기 드라마 하겠습니다. 네네. 제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다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와이아트 갤러리 대표 광재구입니다. 저희 와이아트 갤러리가 양재동에서 얼마 전에 충무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배 작가님 전시로서 개관전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